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응모팀장 김건훈입니다. 네, 오늘은 세운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예약하는 방법과 진료 볼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병원에서는 총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 직접 오셔서 예약하는 방법과 두 번째 전화 예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서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로 총 예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편하신 대로 예약을 하시면 진료 볼 수 있을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실 때는요 꼭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처음 접수하실 때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 적이 있거나 부가 자료가 있으시면 그거를 지참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상 자료, 의뢰서, 뭐 진단서, 소견서, 다른 병원들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저희 병원에서 진료 보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처음으로 오시면 2층에 저희가 진료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진료 접수를 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아프신 부위에 대한 간단하게 문진을 진행합니다. 문진을 통해서 원장님들의 진료를 보시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검사도 진행하는 과정, 이런 일괄적인 과정으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입원을 결정을 하시면 기초적인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혈액검사, 뭐 소변검사, X-ray 이런 기본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거에 관한 내용으로 입원 치료를 진행하는 거고요. 행정적으로는 입원 결정을 하시면 1층 원무 행정실에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겁니다.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입원하실 때 지켜야 되는 사항들과 주의하실 점, 입원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입원 동의서를 쓰고 있고요. 입원 동의서를 쓰신 다음에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이동하시면서 검사를 진행하실 겁니다. 폐원에 대한 절차는요. 당일날 회진을 도시는 원장님께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기간에 이제 퇴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아침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 보신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정산을 하면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정산이 다 끝나고요. 그때부터는 환자분이 2층 접수 수납 창고에 내려오셔서 퇴원비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비를 수납하시면서 필요하신 서류, 뭐 진단서라든지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발급 받으신 다음에 다시 병실로 올라가셔서 퇴원약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하신 이후에 처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호사들한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